수업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37페이지 환지 조금씩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중에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는 국계법에 나오는 시설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 개발사업 역시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이니까 맨 처음에는 항상 계획 만들고 하죠. 그래서 개발사업할 때 만드는 계획이 뭐였죠? 개발계획.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시행자,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사업은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요거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할 때 크게 방법은 두 가지. 수용 방식이랑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그 다음에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 검사를 받죠. 이 중에서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은 환지되기 전에 토지가 있죠. 이 환지되기 전 토지는 효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부족한 뭐 이런 토지들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환지 후에는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매우 반듯하게. 그래서 효용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부족한 이런 토지들을 환지 방식으로 효용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을 해주는 방식, 요게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역시 계획을 맨 처음에 만들죠. 그게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환지 계획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였죠? 환지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쭉 해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환지 처분을 하죠. 환지 처분. 환청소 맞죠? 환지 처분. 이렇게. 그래서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의 기준이 있었죠. 기준이? 도수리, 그렇죠. 위치, 지목, 면적, 그 다음에 토지,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죠? 첫 번째, 설계는 환지니까 환지 설계죠. 그 다음에 새 거가 필지별로 된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그 다음에 헌거가 필지별, 또 뭐? 권리별. 헌거에는 요 소유권 내의 권리까지도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비지, 그리고 보류지 명세, 이제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까지. 이게 환지 계획의 내용.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려면 이 환지 계획을 인가를 받죠. 환지 계획은 따로 고시는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거지. 자, 환지 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지 계획을 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인가를 받고 나면 공사에 착수를 하죠.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준공 검사를 받죠. 준공 검사는 누가 해주죠?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중공검찰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고, 이렇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죠. 즉, 나는 원래 환지 되기 전의 토지 소유자였다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 토지, 환지되고 난 이 토지를 종전 토지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환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이미 환지되고 나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됐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환지하다 볼 때 더 받는 사람 있고 덜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을 해주죠. 이런 것들. 요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237페이지 책을 한번 보면 환지 계획이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하게 될 환지 처분의 내용을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네.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내용이 다섯 가지 나오죠. 6번은 보실 필요 없고 환지 설계, 그 다음에 새거 해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헌거 필지별로 된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 헌거에는 권리까지도 표시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체한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입체한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가로 1번 고위 환지 계획의 내용의 원칙 보시면은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지 환경,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적어야 한다. 해서 면적주의, 뭐 평가주의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 환지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요 일곱 가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환지가 적응 환지. 요 일곱 가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적응 환지인데 이 적응 환지의 예외로 환지 부지정, 환지를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환지 부지정의 첫 번째 거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일 때 요럴 때만 임차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지를 원래는 받는 사람인데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환지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 지 마음대로 환지를 안 받아 가지고 임차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이런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작은 토지일 때, 과소 토지일 때는 환지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토지가 과소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받게 되는 면적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받게 되는 거. 요걸 권리 면적이라고 했죠. 권리 면적. 받게 되는 거.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과소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은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함. 요거는, 원래 여기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요 새 거 누가 가져가죠?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 관리청은 새 거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환지까지 지정을 받아버리면은 두 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일어나니까 요거 새로운 공공시설을 받았을 때는 이 공공시설이 받게 될 환지는 다른 사람의 환지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게.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환지까지 지정을 받으면 새 거 받고 환지도 받고 두 개를 받는 거니까 새 거 받았으니까 요거 기존의 공공시설에서 환지를 지정받을 거 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토지 소유자의 환지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저 일곱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위치랑 면적, 위치랑 면적 적용 안 하는 거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증환지, 가환지, 토지 면적을 고려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체한지는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내가 신청해야 줍니까? 신청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입체한지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이랑 그 대지의 공유 지분으로 교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관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 아까 앞에도 써놨었죠. 위치나 면적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아니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않는다는 아니고 아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비지와 보류지.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해서 보류지로 지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그중 일부. 그래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류지라는 건 공공시설 용지 더하기 채비지. 이 보류지의 개념 안에 채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팁은 됐고, 입지한지. 시행자의 주택 공급인데 시행자는 입지한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공급 기준, 청약 통장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한테 그 토지에 가름해서 이거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1번의 그 밑에 보시면은 1번 시행자는 입지한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받는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건 일반 분양하는 거죠. 일반 분양.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주고 남은 게 있으면 일반 분양하는데 그쪽에 살던 사람들, 철거되는 건축물을 뭐 세입자라든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게 1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원칙 몇 개 주죠? 한 개, 한 개.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주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3번에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한테는 가진 것만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추행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만큼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의 기준 보시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는 기준은 현재 A, B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주택이 아닌데 이 사람이 주택을 받고 싶다. 입체 환지를 통해서 주택을 받고 싶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면적이 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뭐 이거 국장이 정하는 규모는 얼마인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종전 토지의 총 권리 가액이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는 입체한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채비지로 정하거나 토지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환지 예정지가 나오죠. 자, 여기 종전 토지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는 1번지 500제곱미터를 갑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임차권자가 이 토지에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1번지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받는 사용 수익 권능을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을 해서 이 환지 예정지로 옮겨주는 게 요거 환지 예정지였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2번지 토지를 250제곱미터를 지정해줍니다. 근데 이 환지 예정지에는 을이라는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임차권자가 지금 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 있고 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종전 토지에서 사용 수익하던 것들,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은 정지가 되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이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분 권능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제한받는 사용 수익권 등을 환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기 위해서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사용 수익을 여기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는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정지된 사용 수익권 등이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도 같이 넘어와야 되죠. 같이.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을이나 삐 이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을이나 삐를 이나 비를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갑이나 A가 2번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수익은 의무가 발생하죠. 이렇게. 근데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진정된 경우에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능하죠? 처분까지. 채비지는 이거 팔아가지고 경비에 충당을 해야 되니까 원래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사용 수익 권능만 넘어오게 되는데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라는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 500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다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고 보니까 면적이 250밖에 안 되죠. 그러면 A라는 임차권자는 뭐라고 하죠? 와 좁다! 와 좁다! 해서 첫 번째 발생하는 효과가 임대료 증감 청구권. 임대료를 올려달라 깎아달라 해야겠죠? 500 쓰다가 250을 쓰게 되니까 임대료를 깎아달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500제곱미터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50제곱미터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 그러니까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사람들은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요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했죠. 그 손실 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하죠? 시행자한테. 원래는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해서 시행자는 소유자나 이익을 얻은 사람한테 뭘 행사합니까? 구상권, 배상 청구권 이런 거 없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구상권. 그 다음에 요런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얼마 안에 행사합니까? 60일 안에 행사합니다. 60일 안에. 이런 것들이 환지 예정지. 그래서 보면은 환지 예정지의 의의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뭐 성격 같은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 보시면은 시행자의 환지 예정지 지정해서 통지 및 공람 대인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미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 그 다음에 지정 통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 보죠. 소유권, 소유자 및 용익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요 날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나는 환지를 쓰면 되죠. 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은 정지되고 이 정지된 사용 수익 권능이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종전 박스 안에 보시면은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이고 사용 수익권만이 변경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은 그대로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의 내용 안에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 안에 있는 소유권, 권리 내용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라는 거니까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처분 권능은 그대로 여기 남아있고 사용 수익 권능만 저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당 토지에 사용 수익이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개시일만을 별도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종전 토지 소유자나 용익권자 등은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며 그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이것도 표현을 잘못 해놨는데 종전 소유자나 용익권자 등은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며 그 토지를 환지 종전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라고 해야 됩니다.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지금 표현을 잘못 써놓은 건데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더 이상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 이 사람 갑. 갑이나 A
종전 토지 소유자라는 건 갑이나 A 이 사람들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을을 부르는 명칭은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갑은 종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나 용익권자 등은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며, 이렇게. 요거는 맞는 말이고, 그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받을 수 없다. 이거 좀 말을 막 너무 이상해 주려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를 쓰던 을이나 B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사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방해하거나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사용 수익의 정지.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는 날짜를 정해서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이를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이걸 관리한다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채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까지도 할 수가 있죠. 채비지 목적으로 지정됐을 때는 24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지 예정지,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절차. 이렇게. 뒤에 보시면 242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환지 처분의 효과, 효력 발생 시기인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어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효과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원칙적인 효과 보시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요 토지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요 토지로. 이렇게. 나는 원래 이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났는데 소멸된다. 이렇게 끝나는 때 다음날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의 시점을 표현할 때는 다음날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권리의 시점, 그래서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뭐 언제부터 무언가를 취득합니까, 언제부터 소유권이 상실됩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날. 근데 만료점을 표현할 때는 끝나는 때라고 표현하죠. 끝나는 때. 그래서 원래 있던 권리가 언제까지 있다가 소멸됩니까? 는 끝나는 때. 이렇게 만료점은 끝나는 때, 시점은 다음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다음날, 원래 있던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예외적인 효과.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 이런 것들. 예를 이렇게 드렸죠. 여기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사건. 그래서 법원이 이 토지에다가 증거보전 처분을 내린 거죠. 이 토지는 이 사람이 환지를 이쪽에 지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어떤 사유를 내가지고 환지를 다른 쪽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이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따라오는지 요거 물어봤었죠. 여기 남아있습니까? 그대로 따라와야 됩니까? 남아있어야죠. 살인사건은 여기서 발생한 거지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기본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종전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권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역권 역시 종전 토지에 존속하죠. 지역권은 요역 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 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환지를 이쪽으로 받더라도 이 요역지 소유자가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 옆에 그대로 존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땅을 위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다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 결과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야겠죠. 그건 언제 소멸합니까?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만료점이니까. 언제까지 있다가 소멸합니까? 하니까 끝나는 때. 이렇게. 단 실익이 없는 경우 환지 처분 공고 종료 때 소멸이라, 종료 때 소멸이란 말을 쓰지 않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입체한지의 효과 보시면은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속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비지.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다음부터니까. 시점을 물어보니까 역시 다음. 이렇게.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후 미리 처분한 채비지. 미리 처분이 됐죠. 요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언제? 등기를 마친 때. 요거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이미 처분된 채비지죠. 요거는 등기한테. 그 다음에 3번. 채비지 처분 보시면은 시행자는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채비지 처분 이거 보지 마십시오. 3번은 그 다음에 환지 등기.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후 며칠 안에 14일 안에 환지에 관한 등기를 해야 되죠. 환지에 관한 등기를. 그 다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의 제한인데 원칙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다른 등기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비법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 정비법에서 하는 등기는 며칠 안에 해야 되나요? 지체 없이 합니다.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환지에서는 14일 안에. 그 다음에 환지에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비법에서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기타 규정인데 청산. 환지를 청산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 정산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 뭐 법적 성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죠?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결정을 하고 이 결정된 청산금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환지계획 인가 후 지체 없이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환지를 내가 과소토지든지 아니면은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가 있죠. 미리. 원래는 환지 처분 공고된 때 확정을, 결정을 하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확정이 되는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좀 너무 말을 줄여서.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 환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그 다음에 강제징수 보시면은 안 내면 뭐 강제징수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분할징수, 분할교부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합니다. 공탁. 법원에 공탁. 그 다음에 소멸시효 나오면 5년. 그 다음에 용익권자 권리 조정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요거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A라는 임차권자가 넘어가서 하는 말이 와 좁다. 이 효과가 동일하게 여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토지를 쓰던 A라는 임차권자가 환지를 지정받고 보니까 이게 면적이 2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환지되기 전 토지에 있던 임차권자도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환지로 넘어와서 하는 말이 와 좁다. 똑같은 효과가 두 군데서 발생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는 누구한테 합니까? 시행자한테. 그래서 이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은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 후 60일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환지 예정지에서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여기. 그 다음에 감가 보상금이라는 거. 자. 환지되기 전 총 토지 가액이 50억이었는데, 환지를 하고 나니까 이게 40억 이렇게 줄은 거죠. 요럴 때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 주는 게 감가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시행자가 누구일 때라고 했죠? 맨 앞에 행정청의 시행자. 이게 핵심입니다. 행정청의 시행자. 행정청의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환지 계획구역 전체 토지 가액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요럴 때 이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 주는 게 감가 보상금. 해서 사업 시행 후 토지 총액이 시행 전의 토지 총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토지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요건의 1번.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일 때. 이때가 요건입니다.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 후 토지 가액 총액이 시행 전보다 감소하였을 것. 그 다음에 어떨 때 이런 현황과 발생을 하는지가 나와있죠. 공공용지를 과도하게 확보를 했을 때 요럴 때 요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 토지 소유자 및 용익권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건데 팁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도시자 붙는 채권들은 누가 발행했죠, 이거?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우리 매수청구에서 배웠던 거죠. 매수청구권에서, 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청구를 받으면은 매수 여부는 얼마 안에 결정하죠? 6개월. 6개월 안에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죠. 그리고 매수를 하기로 했을 때는 얼마 안에 매수를 합니까?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할 때 원칙은 뭘로? 현금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게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었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일 때.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트, 꽝, 시, 군일 때 발행하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했었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데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그 다음에 여기도 도시로 시작하니까 발행자는 지자체.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목적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가로 1번 지자체장 가로 안에 시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 도지사가 발행하고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도시 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채권은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자 들어가는 건 무슨 채권이라고 했죠? 기명식 증권. 그러니까 상환자 없는 것들은 무기명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발행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소멸시효 나오면 5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런 것들. 뭐 기출문제는 이거보다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기까지가 개발법. 개발법.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이에요. 정비법은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 나오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정비법. 해서 정비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니까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계획 만듭니다. 해서 정비사업 할 때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죠.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나서 정비, 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뭐 만들어야 되죠? 사업 시행계획.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부르죠. 사업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역시 인가받고 고시하죠. 그러면 인가받은 대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 실시에서 단계를 두 개로 나눴죠. 첫 번째는 분양 신청을 받죠.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죠, 이게.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고 이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정비법에서는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준공 검사나 준공 인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일단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사업 세 가지가 나오죠. 정비사업 세 가지가. 종류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 그 다음에 뭐 사업의 특징들인데 이건 뭐 용어의 정의의 책을 보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정비구역 보시면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그냥 정비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세 가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노후불량 건축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뒷페이지에 248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4번 위에 C 있죠. C 그거 보면은 해당 건축물을 준공기를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요거는 40년. 근데 그 밑에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서 기읍 준공된 후 얼마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런 것들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 노후불량 건축물들은 읽어보시면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인데 요거 숫자는 좀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정비기반시설은 뭐 필수적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회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정비사업이랑 관련된 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 부르는 거고 공동이용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죠. 그래서 가로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해서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굽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근데 요거 29회 때였나? 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한번 나온 적 있죠. 타가소나 어린이집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데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세는 제가 그 옆에다가 지목을 불문한다 라고 써놓습니다. 지목 불문. 지목을 불문하고 지목을 따지지 않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 정비법에서는. 그 다음에 주택단지. 요거는 그냥 아파트 단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249페이지 옆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나오죠. 요거는 제가 이제 주공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 주공 등이라고 두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두 가지를 묶어서 주공 등 그 다음에 정관 등 요거는 자치법규죠. 자치법규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조합이 만들면 정관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이렇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자치법규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해서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이걸 묶어서 정비법에서는 정관등이라고 합니다. 정관등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간단한
용어의 정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247페이지 정비법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요 사업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업의 특징입니다. 각각의 사업의 특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열악.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요게 재개발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의 특징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48페이지 맨 밑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죠. 248페이지 맨 밑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노트는 막 이렇게 넘길 필요가 없는데 정비법 맨 앞에 보면 제가 사업 세 가지를 비교를 해놨는데 그걸 막 계속 넘기시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얘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똑같죠. 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까지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죠.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지상권자는 안 되죠. 토지랑 그 부속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지상권자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특징이랑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사업 시행자랑 시행 방식을 봐야 되는데 시행자가 먼저 나오면 자 261페이지 먼저 보시죠. 요약서 261페이지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사업의 시행 방식.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방식이 총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셀프 방식.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이걸 저는 이제 셀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개선 사업은 이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용해서도.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죠? 주택.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죠.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거,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공급할 수 있죠. 이 오피스텔은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 지역이 여기 안 나옵니까, 책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면적은? 3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해서 261페이지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도 됩니다. 혼용하는 방법도. 해서 1번에 스스로 개량 방식이죠. 이게 셀프 방식. 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이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게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죠? 주택.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인데 그냥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요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이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뭘 주죠?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뭐까지? 오피스텔을 건설하셔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지역여건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경우라도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 이하, 30% 이하에서 이렇게 요게 사업의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259페이지 사업의 시행자가 나오죠. 시행자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셀프 방식으로 시할 때 시행자가 있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일 때 시행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두 명이 나오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두 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한 명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합니까? 민간이 주도를 합니까? 공공이 해서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했죠? 조합이.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은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되죠. 근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누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합니다. 직접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사람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조합 만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사업이 뭐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쪽, 이렇게 한 정비법쯤 오면 이제 슬슬 대답하는 게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을 지정권자가 행사한다고 했고 정비법에는 이제 시장, 군수 등이 하죠. 해서 공공이 주도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그다음에 민간이 할 때는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이럴 때.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안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하는데 말로만 해보면은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공 등을. 주공을 지정할 때 요건이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 그래서 그 25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정권자의 동의 요건부터 먼저 나오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 시장 군수가 하거나 뭐 여기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일 때는 주공이나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자 지정 시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랑 또 누구?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랑 세입자 과반수. 근데 요거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죠? 세입자가 많을 때 작을 때? 작을 때. 해서
세입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갈 데 없으면 싸우는 거니까 갈 데 있으면 싸울 필요 없죠.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프, 그 다음에 환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생략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남 공구의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 또는 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음 페이지 와 세입자 세대수 얼마? 저랑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 맞죠? 260페이지 맨 위에 과반수 세입자 과반수 토지 요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려고 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1랑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저 밑에 팁에 나오고 있죠. 팁에 중간쯤에 팁에 해서 첫 번째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주변에 두 번째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프 그 다음에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 이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거기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박스 안에 기억해 보시면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주공이나 여기 주공이나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지정할 때 건설 사업자나 등록 사업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셀프 방식을 안 써놨는데 셀프 방식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인데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공 등을 그래서 주공을 지정할 때는 동의 요건은 과반동의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나오는 거는 요거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때 그걸 써놨죠. 그 다음에 뭐 세입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를 했고 동그라미 2번에 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의 동의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사업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생략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고인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나오는데 원칙은 조합이 조합이 근데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3번에 환지 방식은 사업의 시행 방식이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이 조합은 자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공동 시행자 정할 때 동의 요건이 다 얼마였죠? 과반수 동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그때는 동의 요건이 싹 다 과반 동의. 과반수 동의. 오케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 시행자를 지정할 때 동의 요건은 다 과반 동의. 요거까지만.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이,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랑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써놨는데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됐고 조합이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조합이 조합은 공동시행자 적용할 때는 과반동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랑 공동시행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조합이 하는데 조합이 조합은 역시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공동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방식이고 262페이지 뭐 공공시행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